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.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, 오늘은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메리츠증권 도구금융센터 이건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. 말했던 것처럼 좀 자동차 쪽에서 볼게요. 현대위아입니다. 자동차 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현대차나 기아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현대위아가 좀 굉장히 강한 타격을 보였습니다. 그런 만큼 또 오늘 4%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뭐 현대위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해서 뭐 저도 일단 뭐 비중 좀 줄이긴 했는데 일단 현대위아는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싼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여전히 PBR이 1배가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의 하락은 오늘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현대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차익 실현 매물 정도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 부근에서 뭐 당연히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10년 만에 뭐 투자 사이클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현대위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현대위아가 크게 이제 부품과 기계 쪽으로 이제 사업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기계 쪽이 뭐 그 공장 증설과 관련된 그런 부품 그런 장비들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현대위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눌렸지만 다시 한번 뭐 기간 조정을 좀 거치든 뭐 가격점을 받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1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현대 기아차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 이제 SUV가 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근데 SUV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데가 현대위아이기 때문에 또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뭐 적어도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10만 원 이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뭐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주의할 필요 없고 좀 안전으로 볼 수 있겠네요. 네,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좀 가장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인데 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가격 매력도 가장 높다는 부분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.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. 자,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프로 BM입니다. 오늘은 또 2000지 소재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뭐 LNF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3% 정도 빠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? 뭐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보면 한참 동안 쉬다가 최근에 뭐 조금씩 올라와서 전고점을 뚫고 사실 신고가를 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이후에 가격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하반기에 해외 진출 이슈가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그렇게 이제 뭐 해외 진출하고 나서 2023년 정도면 내후년 정도면 어떻게 보면 뭐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결국 이제 주가는 언제 반영시키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성장 방향이라든지 지금 삼성 SDI와 뭐 그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미국 공장을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는 탄탄할 것 같고 지금 기존의 이제 공장 캐파를 더 늘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늘린다라고 봤을 때는 뭐 길게 보면 충분히 더 매수할 가능성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기준은 한 20만 원 선으로 잡고 2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충분히 더 사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주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 종목도 안전으로 보셨습니다. 앞으로의 전망은 물론 좋긴 한데 좀 주가 차트를 보면 200일선까지 빠지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좀 주가 더 하락할 수도 있나요? 뭐 일단 20만 원 밑으로도 충분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사실 이런 그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맞추긴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라든지 2차전지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네. 다른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서 또 주도 업종인 다시 현대차라든지 뭐 2차전지가 좀 좋을 때 또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에코프로 BM 20만 원 이하에서는 또 역시 매수 가능하다 안전 의견으로 주셨습니다.